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여러분들 설계할 때 컨셉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컨셉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야외잖아요. 그래서 제가 날씨가 좋아진 김에 자전거를 좀 타려고 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좀 타고 가다가 좀 좋은 장소가 나오면은 한번 멈춰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운동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풍경도 좀 보여드리고 컨셉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럴 거예요. 지금부터 출발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한 20분을 달려왔는데 영상을 촬영을 안 누른 거예요. 와, 어이가 없다. 촬영을 안 눌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중간 지점인 것 같은데 더 가면서는 타임어플을 제대로 찍어볼게요. 잠깐 음료수 한잔하고 다시 출발해야겠어. 어이가 없어. 정말 열심히 신경 쓰면서 탔는데.
여기는 이제 석수 쪽인데 한 7, 8km 온 것 같아요. 돌아갈 걸 생각해서 체력을 어떻게 안배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벌써 허벅지가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나와보니까 사람이 진짜 많네요. 보면은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이 많네. 잠깐 스트레칭하고 쉬었다가 조금만 더 가보고 뭔가 조금 쉴만한 데가 있으면 조용한 데서 촬영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지금 제가 한번 핸드폰으로 보니까 출발한 데서부터 11km를 왔어요. 한 대략 40분가량 이동을 했고, 아, 제가 한강까지 가려면 16km를 더 가야 되는데 더 열심히 달려서 갔다가 집까지 가려면 이거 쎄 하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컨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처음 하실 때 실수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걸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너무나도 단순하게도 아니면 뻔하게도 이미지,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컨셉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미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뭐 개미집, 뭐 사과, 아니면 피아노 등등 뭔가 형태를 그대로 차용해와서 건물을 짓는 경우, 그렇게 설계를 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집을 형상화해서 우리가 건물을 설계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미집의 형태는 땅에서 구멍이 하나 생기고 그 구멍이 밑으로 길게 뻗어나가고 거기서 가지가 쳐서 방방방방방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그거를 형상화해서 그대로 우리의 설계에 적용을 했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장점은 있을 수 있어요. 오, 이거 개미집이 컨셉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치만 그건 너무 1차원적이고 뻔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을 보는 교수님이나 어떤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걸 봤을 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방의 위치는 왜 여기여야 되고, 그리고 이 방의 개수는 왜 이만큼이며, 이 통로는 왜 이런 크기이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냥 개미집의 컨셉을 잡고 형상화해서 그냥 그것을 따라했을 뿐인 건데, 나는 그게 컨셉이었던 건데 왜 그런 것까지 따지고 드는 거지? 그냥 비례가 예쁘고 비율이 예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나는 이런 방이었으면 좋겠고 저런 방이었으면 좋겠고 나는 이 통로가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건데 개미집을 그냥 형상화한 것은 그런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다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논리가 전혀 없고 근거가 없는 설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계를 할 때 무엇보다 논리를 중요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컨셉을 어떤 형상화하는 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거 아니면 뭔가 그런 느낌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추상적인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뭐 커넥션, 연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단순하게 그냥 링크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왜 쓰였는지를, 그게 왜 쓰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컨셉을 짜야 돼요. 단순하게 이제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설계를 할 때는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건물이 좋아져야 돼요. 이런 땅이 있었는데 이 땅에는 이런저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점들을 해결을 했더니 그 집의 주인이 너무나도 좋아했어. 그리고 만족스러워했어. 그리고 그 집주인이 만족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논리가 있었고, 아, 이 사람이 왜 만족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 근거, 이 땅에 애초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 어떻게 해서 해결했는가, 그게 컨셉인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은 설계의 근거나 논리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거나 이미지, 비율, 비례 이런 것들만 보고 괜찮다 라고 해서 짓는다면 우리가 아직 거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더니즘 시대나 뭐 그런 건축가의 거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합당한 논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논리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역으로 이런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이런 건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 공간이 뻥 뚫린 중정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튀어나온 공간이 있고 한 공간이 온통 유리로 되어 있다든가, 각각 그런 특징들이 있고 하고 싶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요소들이 나오려면 어떤 이유에서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결과물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 거, 그리고 그 이미지가 형상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야지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게 쓰여서 좋은 결과에 대한 근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결과물이 그 자체가 컨셉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에 대한 근거가 컨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잊지 않고 생각을 해보면 더 쉽게 설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컨셉으로 잡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미지 형성한 걸로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라든가 요소들에 대한 이미지, 뭔가 다이어그램이든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뭔가 만들어낸다면 설명을 통해서 납득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그래, 너가 만든 결과물은 이거고 네가 하려는 컨셉이 뭔지는 알겠어. 근데 꼭 이 공간이 이렇게 되어야만 해? 이 공간의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야만 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다면 그거는 논리가 없는 설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컨셉이 되어서 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런 컨셉으로 잡고 설계를 했구나. 아, 그래서 이런 공간이 나온 거구나. 그럼 우리는 그 컨셉을 제시했으면 그냥 이미지만 보여주면 납득이 되게끔 하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만큼 논리를 찾는 게 어려운 거고 설계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지, 이번 설계 때 사람이 이 공간에 있을 때 어떤 공간감을 느꼈으면 좋겠는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논리를 갖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다시 역으로 돌아간다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설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발표를 하고 정리를 할 때는 순서대로 사이트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어떤 클라이언트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어떤 구독자님께서 질문 주신 게 주택을 설계하는데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좀 이거는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클라이언트는 결국 교수님이잖아요. 점수를 주는 교수님? 교수님의 그 니즈를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 그것은 아까 말한 그 논리를 찾는 거에서 정답이 있었다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이제 이야기를 돌아와서 사이트가 있고 혹은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땅을 자유롭게 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클라이언트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클라이언트를 정하는 것도 앞에서 했던 이야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물이 있고 하고 싶은 공간이 있고 이번에 써보고 싶은 재료가 있고 이번에 그려보고 싶은 색감이 있고 뭔가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에 어울리는 클라이언트를 찾으면 돼요. 아니면 이거와 상반되는 클라이언트를 찾아도 돼요. 이런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우리 보편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그게 아니라 좀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뭔가 반전이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일부러 그 클라이언트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우리 직업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를 직업을 삼을 때는 사실 우리 실제적으로는 직업이 사는 곳에 영향에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집의 형태라든가 공간에 대한 게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서 적응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그냥 다짜고짜 이 직업군은 이런 집에 살 것이야 라고 단순하게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어도 이런 공간에 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저런 공간에 살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분석해서 이야기를 찾아가면서 설계를 만드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해진 결과물을 놓고 이런 공간에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런 취미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구체적인 뭔가 결과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갖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족시킨다라는 건 이 사람이 봤을 땐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봤을 때는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신 다음에 스스로 논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스스로 논리가 확신이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상하게 결과물을 볼진 모르지만 논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까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갖는 데 중요한 쟁점을 갖고 설계를 하시면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통일성 있고 뭔가 순서대로 만들어진 듯한 짜여진 느낌이 확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집중하셔서 컨셉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우리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문제로 삼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나름이에요.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리고 그렇게 설계를 해오면서 성적을 그래도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열설하시고 좋은 결과물 이번 학기에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상을 다 찍었기 때문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